딱딱한 거 만지는 쇠, 뭐 딱딱한 거 이런 거 만지는 직업을 하세요? 예, 기계 쪽에서 기계? 일하고, 예. 어떤 기계를 만지시는 거예요? 설비? 아, 설비 기계 쪽, 예, 설비, 설비? 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거 이런 거 쇠, 이런 거 만진다 그래. 올해 39이잖아요. 갑자생 39이면 올해는 좋은 일도 크게 없었고 나쁜 일도 크게 없었다 그래. 올해,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가을쯤에 이동수가 있었어. 네. 이동을 했어요? 직장 내에서 이동 뭐 직업을 변경을 했다든지 아는 거. 이동 못했습니다. 이동 얘기는 나왔었잖아. 예, 나왔었는데 저도 할줄 알았는데 또? 안 됐습니다. 그게. 안된게 어떻게 보면 또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게 안한게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간게 저한테는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다 발령이 날때 도장만 나면 되는데 여기서 멈췄다 그래.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거기서 멈췄다 그런다고. 그리고 남한테 뒤통수도 맞았다 그래. 금전적으로 남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것보다 어디 뭐 투자했어? 투자가 아니고 뒤통수, 뒤통수? 네, 맞았죠. 네. 남한테 돈이 뒤통수 맞았다 그래. 예. 내년에도 이동수 들어오는데. 내년에 이동수 들어온다고요? 하기 싫은데. 아, 선택은 있지 않겠어? 그래? 들어온다고요? 내년은 근데 올해는 그냥 밋밋했잖아, 삶이. 직장 생활에서 삶이 밋밋했잖아. 맞아, 맞아. 내년은 밋밋한 것보다 조금 안 좋아. 트러블도 아, 있고 이럴 거야. 그래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트러블 있을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이동수도 들어와. 올해는 그냥 밋밋하게 뭐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이렇게 흘러갔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안 좋다 그래. 사람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직장 내에서 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 싫어하는 사람이요? 본인하고 이렇게 조금 안 맞는 사람. 본인을 씹는다든지 본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 저는 그런 아니, 걸, 본인 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인을 그런 거, 시기 저는 더 질투. 느껴보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라 이거. 가까이 있나요? 그럼 가까이 있지, 직장 내인데 그럼 가까이 있지 그러면. 아니, 그 회사라도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씹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는 거기에 휘말리지 말아라 그래. 저 알겠습니다. 사람이 본인을 저기 뭐야 딴 사람한테 씹어도 거기에 휘말리지 말라라 그래. 왜냐하면 내년에 이게 저거 되면 조금 심각해지니까. 그러니까 반응하지 말아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본인 걱정할 거 없잖아. 뭐 지금 혼자 사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걱정할 게 없잖아. 그잖아. 사람이 삶이 그냥 저냥 항상 그냥 이렇게 흘러왔잖아. 맞아 안 맞아? 네, 맞습니다. 남들처럼 막 기복이 이렇게 하고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그냥 뭐 파도 타기식? 파도 타기식의 삶을 살았어. 그 성향도 우쿡거리면서 물론 남잔데 왜 우기게 없겠어. 본인이 많이 이렇게 누르고 참고 막 이러잖아. 그렇죠. 성격이. 본인 뭐 걱정이 없는데 뭐 그래. 그 장가 가는 거. 지금 관심 있는 여자 있어? 저요? 관심 있는 여자요? 요즘은 나이가 좀 이제 있어서 그런지 웬만한 여자를 보면은 다 이제 생각을 해요. 그냥 여자가 괜찮나? 이 여자 이성적으로 이성이 맞지만은 얘랑 한번 생각해보고 얘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는 게좀 있는 것 혼자 공상을 많이 때린다는 거지. 맞잖아.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꿈자리 몽상도 심각하고, 혼자 자기만의 생각도 심각하고, 응? 딱히, 사귄다 해서 사귀는 여자는 없고, 지금요? 없죠. 없어요. 관심은 두는 여자가 있고, 관심을 두는 여자야? 관심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지. 그런 여자 있다 네, 그래. 네. 그래서 얘기 물어보는 네. 거고. 내 입에 맞는 떡은 없다 그래. 어? 본인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 입에 맞는 떡을 찾아. 응? 어지간하게 저거 하면 사겨봐. 응? 결혼은 하나요? 하지. 아, 그래요? 그게 자꾸 제일 걱정이에요, 그게 지금. 자꾸 왜 직장 빵빵하고 뭐 금전이 완전히 거지도 아니고 뭐 어? 무난한 사주잖아. 지금 무난한 삶을 살았잖아. 그러면 장가는 당연히 가지 않겠나? 근데 문제는 네. 본인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생각을 지랄하고 항상 누워도 생각, 앉아서 멍 때리고 생각, 항상 생각에 젖어 살아 본인이. 그래서 사고는 안 나지. 응? 그래서 사고는 안 나지만 네. 너무 잰단 말이야. 저거야? 응. 내 입에 맞는 떡이 어딨어, 지랄. 너무 재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적극적인 성격도 아니야, 본인이. 본인이 저기 생각만 하고 있어. 근데 저 여자가 나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대시를 해. 응. 이러면 되는데, 응.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서 대시를 안 해. 그걸 끝나버리는 거야, 생각해서. 본인이 먼저 가서 생각, 대시를 할 생각을 안 해. 대시를 한다? 좀 밋밋하게 하겠지. 왜? 여자가 모를 정도야. 대시를 하는 건지 나를 좋아하는 건지 뭐 한 건지. 왜? 아니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감정을 내가 느껴야만 또 쳐다보고 관심 있어 하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본인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 자기 생각에 잠겨 있어. 공상만 하고. 응. 그런 시절을 계속 보내고 있네. 이제는 네. 싸네답게 네. 나 너 마음에 있어 네. 나랑 사귀어 볼래? 네. 아니면은 어? 커피나 한잔 하자 네. 뭐 밥 먹자 뭐 이렇게 해봐 좀 확확 아니 아니면 아니면 말고 맞잖아 딜이 돼야 뭔가 성과를 얻을 거 아니야 딜이 되질 못하고 있는데 성과를 얻겠어 딜이 돼봐 괜찮은 저 본인한테 와닿는 여자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있으면 대신 해봐야지 그게 부족하네 뒷심이 없어 생각만 하고 일을 저질러 여자 문제 있어서는 일을 저질러 좀. 아 그래요. 응. 다른 거는 저질러지 말고. 남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뒤통수 당했잖아. 네. 앞으로 또 조심하고. 아 예. 잘 끈안고 버티고 있다 갔잖아. 네. 톡. 네. 그지? 생각을 많이 한다 했잖아. 지키려고 되게 생각을 해. 하는데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톡.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러고서 이렇게 해서 뒤통수 딱 당하지만 본인은 안 그래. 끌어안고 앉아있다 뒤통수 당해. 그리고 고집은 또 쇠고집이요. 그 쇠고집을 녹이는 사람의 이 언변이 얼마나 뛰어나겠어. 본인 성격 고집이 세잖아. 아니요? 반응을 해 반응을. 아 저 저도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사실은. 내가 고집이 센 건가? 아니 한 번 안 간다면 안 가잖아. 나 싫어 그러면 싫어잖아. 그럼 그렇죠. 고집이 세 본인. 아 그래? 쇠 고집이라지 쇠 고집. 아, 그래? 쓸데없는데 고집이 세요. 아 그럼. 쓸데없는데 고집이 세다고. 그런 소리는 듣죠. 그런 소리는 들어요? 네. 근데 왜 아니라 그래? 아니 그럼 쇠고집이야. 쓸데없는데 쇠고집을 부린다니까. 정당한 거에 쇠고집을 부리면 괜찮은데 쓸데없는데 부려. 고집도 부릴 때 부리고 네. 융통성을 발휘를 할 때는 아니고 융통성이 없잖아. 부족하잖아. 융통성이 부족해. 궁금한 거 있어요? 저 그 건강 쪽으로는 제가 좀 안 좋은 게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라 그래야 되나? 좀 몸에 신호가 많이 왔다.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술도 끊고 좀 그러고 있는데 건강 쪽으로는 괜찮은지. 스트레스를 네. 풀질 못하고 끊안고 앉아 있어서 그래. 스트레스를요? 딱히 네. 뭐 진짜 일을 호되게 해서 네. 그런 병이 걸리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네, 스트레스를 그 소화를 못 시켜서 그래 본인 스스로가. 신경계통 그리고 또 몸의 간 쪽으로 네. 응? 올해 건강검진 했어요? 예. 괜찮잖아. 아주 나쁜 건 아니잖아.
건강검진을 했는데 좀 안 좋아가지고 뭘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러저러 하다 뭐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좀 병원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 엄청 식단 관리나 뭐 술도 끊고 뭐 그러고 있는데 본인은 술도 문제가 됐었겠지만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그게 원인이에요. 소화 못 시켜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혼자만의 공상에 빠져들고 공상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야. 뱉어. 뱉어. 그걸 혼자 다 소화를 어떻게 시키고 살아. 어디 한 구석에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없잖아. 그래도 몸 생각해서 술은 끊었다마는 술 끊었다고 다는 아니야. 아, 그렇죠. 스트레스를 맞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라. 그게 악성은 아니잖아. 악성 아니라 그래. 아직 수술할 그것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보면 평탄하다는 건데 제가 뭐 좀 소극적인 거. 소극적인 거 인정하죠. 여자에 대한 그런 것도 다. 회사 생활에서도 소극적이야. 회사 생활이요? 그냥 관망하는 거지 내가 나서서 뭘 추진하고 그런 건 없어. 저는 그냥 그런 스타일에 그냥 뭔가 나서서 뭐 하려고 그런 게 그렇다, 없어. 그렇다면 막 뒤에 처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스타일이긴 하죠. 그냥 진취적인가 여자 문제도 그래. 진취적인 게 없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을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됐죠? 아예 됐어요. 네.